나중에 또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원 가기도 그때는 더 수월할 것 같아요. 5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좀 주시고 질문 더 동료들이나 뭐 선배랑 얘기하는 그 정도를 영작을 할수 있으면은 캐나다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앱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앱은 커피챗이라는 앱이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앱입니다. 제가 어쨌든 제 주변 제 또래보다는 이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 둘, 네 번째 회사를 왔단 말이죠. 뭐 그만큼 뭔가 이력서를 쓰거나 자소서를 쓰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봤을 때 저는 취업 준비를 조금 빨리 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있어서 대학교 때부터 취준을 열심히 했거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팁 같은 게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직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현직자를 반드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특히 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면은 그 현직자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미 그 소속 안에 속해져 있고 매일매일 그 회사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들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같은 뜻을 가진 용어인데 이 회사에서는 이 용어를 쓰고 예를 들어서 뭐 문제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는 뭐 블락이 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슈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면접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저는 그것도 어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나 용어가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단어랑 똑같네라고 하면은 뭔가 벌써 잘 핏 될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 현직자랑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처음 취업을 했던 회사도 현직자 선배가 있어서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연락을 해서 알려달라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전화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1시간 동안 해준 말을 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적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라는 거를 익히고 면접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감도 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현직자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특히 신입사원 때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이랑 직장인이랑은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학생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고 현직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계로 가거나 자기가 모르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고 관심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앱이 그거를 도와줍니다. 사실은 내가 처해진 지금 환경이 싫으면은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도 왔고 이직도 여러 번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정보가 부족했죠.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앱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통화를 하신 분은 한국에 계신 분이고요. 저처럼 비전공자인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갖고 계셔서 저랑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앱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현직자가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레벨이다 이런 게 있고 그 사람이 간단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궁금한 질문을 대답해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런 시간에 나는 가능하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시간 중에 또 시간 맞는 시간? 이렇게 맞는 시간 정해서 통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커피챗이라고 해서 커피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얘기를 해준 현직자한테 커피를 사준다는 느낌으로 비용을 이렇게 조금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이고 컴퓨터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뭐 영어라던가 혹은 대학원 진학 준비 그리고 캐나다에서 취업 그리고 이직을 또 어떻게 했는지 비전공자인데 이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30분 동안 통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셨던 게 조금 더 이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분처럼 가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인맥도 없다라는 분은
한번 앱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캐나다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물론 한국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이 앱이 있었으면 진짜 열심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그럼 굿나잇.